이어서 2위 문제입니다. 제주경찰서를 발칵 뒤집어 놓은 뭐 알고 보니 여고생 준비물. 준비물? 정답 조랑말동. 아 제주도. 아, 제주라서. 네. 단순하게. 아닙니다. 해녀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갈고리? 제주도와 상관이 없습니다. 아 그래요? 근데 이게 참 많이 이게 붙어 있었고 우체통. 붙어 있었고 많이 봤었는데 요즘은 좀 예전보다 덜. 수배 전단? 어? 어? 지명 수배 전단? 아! 수배 전단? 아니야 여섯 글자 여섯. 현상 수배범. 아! 현상 수배 전단. 정답! 여고생 준비물이 현상 수배 전단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, 그렇죠? 작년 여름에 제주도에서 있던 일입니다. SNS에 서귀포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을 찾는다 이런 글들이 떠돌아다닙니다. 경찰이 이제 어떻게 된 건가 나섰더니 최초로 유포한 사람이 놀랍게도 한 여고생이었습니다. 이 여고생이 알고 보니까 연극부 활동을 하는 학생인데 연극 소품으로 현상 수배 전단을 만들어서 친구끼리 돌려보다가 SNS까지 올라간 겁니다. 경찰까지 헷갈리게 했던 그 수배 전단 한번 보시겠습니다. 잘 만들었나 보다. 야, 야. 자세히 보시면은 전단에 이제 시장 앞 주차장 CCTV에 포착된 차번호가 다 나오네. 그 용의자 모습이 있고 나이는 10에서 30대 마른 여성 실제 전단지와 비슷하게 적어놨습니다. 일단은 어린 나이고 또 고의성이 없었다고 봤기 때문에 특별히 입건하거나 이렇게 처벌하지는 않고 그냥 도민들에게 오해를 푸는 선에서 경찰의 조치가 그쳤습니다.